난곡 난양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도시재생사업 사전 단계인 서울시 희망지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2월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사업지로 선정되고 그 다음해인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까지 연달아 유치합니다. 난곡 난양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만 25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제 3년이 흘렀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도시재생은 낙후되고 활력이 떨어진 동네를 바꾸자는 데서 출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은 주민들이 정착지를 떠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막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도시를 부흥하도록 하는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서는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고 승인을 받으면 타당성 심사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칩니다. 모든 심의와 승인 절차를 마치면 9월 정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좀 9월 이후에나.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해수로 3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 성과가 없습니다. 추진단은 서울시 사업에다가 정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 계획을 다시 구성해 늦춰진 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어쨌든 이거를 통과 이제 주민총회랑 공간을 통해서 통과시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은 난곡과 난양동 일대 27만 제곱미터를 대상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10만 제곱미터를 기준 면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와 해당 부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두 기관은 15만 제곱미터로 국토부 뉴딜 사업지를 조정합니다. 즉 서울시와 국토부 사업지가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사랑방과 같은 공동사용시설이나 주차장 등 시설물 등의 사업은 뉴딜 사업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조그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표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제 또 서울시나 주민들은 기존에 추진했던 27만 평에 대해서 조금 표가 덜 나도 골고루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가자 이런 방향이어서 좀 절충을 한 부분인데. 난곡 난양 도시재생은 202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전문가는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재단 등을 통해 도시재생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20년 넘게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등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 지원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그 단기 사업에서 3년, 4년 지원해주고는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도시재생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펀드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어떤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길어질수록 지역에서는 뜬 소문이 퍼집니다. 주민 대표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부러 사업을 늦춘다는 소문부터 이권을 위해 사업지를 불공평하게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주민협의체 대표는 무급제로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또 사업지 선정에 주민대표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관악구가 함께 참여해 일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무슨 돈을 뭐 천만 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 정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온갖 그 가짜뉴스, 유언비어 굉장히 그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저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인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지금까지 단돈 만 원, 천 원짜리 하나 제가 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월급을 뭐 받고 일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전혀 금전적으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는.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 손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의혹도 나오지만 이를 숨기지 말고 공론화해야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진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현대 HC는 앞으로도 지역 도시재생의 성과와 과정을 짚어보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